안녕하십니까. CNG 방송의 진행을 맡고 있는 조용식의 지식마당의 조용식입니다. 오늘은 5월 22일 CNG 방송은 이슈 시간으로 델의 프리시즌 워크스테이션 신 모델 소개를 방송하겠습니다. 오늘 출연자는 델 코리아의 새로운 스타, 김건우 부장님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인사하시죠. 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델의 김건우 부장입니다. 새로운 스타라고 소개를 받아 참 감개무량한데요. 사실 제가 델의 워크스테이션 사업을 담당하게 된 지는 이제 불과 1년 남짓 됐고요. 현재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 아이템 중에 적극적으로 프로모션하고 서포트하는 아이템 중에 하나가 바로 델의 프리시즌 워크스테이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저희가 이번 달에 시장에 새로 선보이게 될 프리시즌 워크스테이션 신 모델이라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소개해드리고자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면은 프리시즌이라는 거가 브랜드입니까? 예, 저희 제품은 클라이언트 제품하고 크게 커머셜 제품으로 나눠지는데요.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하시는 PC, 노트북이 클라이언트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 특히 미케니컬 캐드 분야나 PLM, 그리고 오늘 제가 잠깐 소개해드릴 건축 엔지니어링 분야의 BIM 쪽에 특화돼서 사용되는 플랫폼을 워크테이션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저희는 프리시즌 브랜드라는 네임을 갖고 특화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첫 번째 이슈는 이제 델 워크스테이션이 좀 다른 워크스테이션보다 특별하게 하드웨어가 진화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여러분의 흥미를 좀 돋우기 위해서 워크테이션의 업계 히스토리를 간략하게 도표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워크테이션이라는 제품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쓰시기에는 10년 또는 길게 봐야 20년 정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실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 미케니컬 캐드 분야, 컴퓨터 에이디드 디자인 또는 컴퓨터 에이디드 드래프트라는 용어로 시작을 했는데요. 이 업계가 태동된 것은 컴퓨터의 태동기인 196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사실 첫 태동기는 MIT의 서버 메커니즘 랩이라는 곳에서 오토매틱 프로그램드 툴, APT라는 일종의 프로그래밍 언어를 통해서 기계 부품의 자동화된 가공을 시도한 데서 첫 출발점이 됐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960년대 그 APT라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개발된 이후에 GM의 DAC-1이라는 시스템이라던가 프랑스 르노사의 유니서프라임 시스템이 속속들이 개발이 되기 시작했고요. 70년대 초반까지는 주로 범용 컴퓨터, 즉 지금으로 말씀드리면 메인프레임 기반의 환경이었다가 70년대 중반부터 서서히 그래픽 분야의 소프트웨어 개발, 기술 발달과 더불어 유닉스 환경으로의 전이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미국에서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은 내셔널 컴퓨터 그래픽스 어소시에이션이라는 단체가 결성되기도 했고요. 이니셜 그래픽 익스체인지 스페시피케이션이라는 프로젝트가 시작된 것이 바로 이 시기입니다. 여러분들이 CAD 프로그램을 쓰다 보시면 한 번쯤은 보셨을 확장자가 IGES라는 확장자 이름인데요. 바로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개발된 산출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80년대 초반에 접어들면서 실제로 오늘날 사용자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상용화된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이 시장에 선보이게 됩니다. 즉,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다소 시스템즈사의 카티아라든가 오토데스크사의 오토캐드, 그래피소프트사의 아키캐드, PTC사의 프로엔지니어, 지금은 제품명이 크레오로 변경되었습니다만 이런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들이 처음으로 시장에 선보이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이후에 하드웨어의 고성능화, OS의 고성능화에 더불어서 리스크칩 기반의 유닉스 환경의 애플리케이션에서 인텔 프로세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즈 OS 환경의 워크테이션으로 다운사이징, 경량화, 저비용화의 바람이 불게 됩니다. 저희 델이 워크테이션 시장에 참입을 하게 된 것이 바로 이 시기인데요. 90년대 중반, 90년대 말부터 2010년대 오늘날의 이르기까지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의 운영체제 기반의 인텔 프로세서 환경의 워크테이션 환경이 계속해서 발달되어 오고 있습니다. 네. 완전히 그, 제가 살아온 길이랑 비슷하네요, 그냥. 처음에 1세대 그래픽서부터, 제가 그, 완전히 그, 한번 좀 정리를 하고 들어갔었는데, 그 다음에,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 지금, 빌딩 온 레거시라는 거가, 그, 델만이 그, 걸어온 길입니까, 이게? 예, 간략하게 앞서 설명드렸던 워크테이션 히스토리에 대비해서 저희 델의 프레시전 브랜드 히스토리를 설명을 해드리는 도표가 되겠는데요. 네. 저희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1997년 7월 달에 저희 회사에서 최초로 프레시전이라는 독립된 브랜드로 워크테이션 시장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후 불과 1년 만에 개인용 워크테이션 시장에서 출하대수 기준으로 시장 점유율 2위를 달성했고요. 시장에 처음 진입한 지 3년째인 2000년도에 전 세계 전체 워크테이션 시장에서 출하대수 기준으로 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저희 회사는 기술적인 테크놀로지 리더십을 꾸준히 추구해 오면서 세계 최초로 이동이 가능한 노트북 형태의 모바일 워크테이션을 출시를 했고, 2010년도에는 저희 델만이 갖고 있는 유니크한 렉에 장착하는 렉형 워크테이션 시장을 제품을 출시를 했고요. 작년이죠. 2011년에는 성능이나 사양에서 가장 뛰어난 15인치 크기 또 17인치 크기의 모바일 워크테이션을 시장에 내놓고 있습니다. 네. 저 우리 엔지니어들이 이 워크테이션을 많이 썼는데, 무겁더라고요. CAD랑 뭐 PDM 뭐 이런 거 다 인스톨이 되니까. 자, 그러면은 일단 모양으로다가 그 제품군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화면에서 보시면 저희 프레시전 워크테이션을 크게 세 가지 형태로 요약해서 모델 이름과 같이 설명을 해 드렸는데요. 화면 아래쪽에 보이시는 것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타워형 워크테이션 제품입니다. 모델명은 좌측으로부터 T1690, T3600, T5600, T7600으로 구분이 되고요. 이 모델 넘버 숫자가 높을수록 확장성이 뛰어나고 성능이 고성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면 상단 좌측에 M4600 제품과 M6600 제품은 조금 전에 언급된 모바일형 워크테이션 제품이 되겠는데요. M4600이 15인치 LCD 또는 LED 제품이 되겠고요. M6600은 17인치 크기의 제품이 되겠습니다. 또 상단 우측에 보시는 R5500 모델과 FX100이라는 제품은 제로 클라이언트 제품과 렉에 장착되는 렉형 워크테이션 제품인데요. 다른 밴더에는 없는 저희 델만의 독특한 유일한 제품이 되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2U 사이즈의 렉에 장착하는 모델인데요. 외형상 저희가 쉽게 접하는 렉형 서버와 동일한 플랫폼입니다. 이 폼팩터를 채용함과 동시에 기존 워크테이션처럼 사용자의 책상에 놓고 직접 사용자가 1대1로 사용하는 환경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네트워크를 통해서 원격지, 예를 들어서 여기 한국에서 독일 또는 미국 또는 일본에 있는 원격지에 있는 사이트에서 네트워크로 접속을 해서 쓸 수 있는 원격형 워크테이션 모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요즘에 이제 BIM이라는 것이 이제 화두인데 2, 3년 전서부터 이 프로에서도 BIM 솔루션들의 대가들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오늘 이제 제가 이제 그 사람들한테 BIM 환경 하드웨어라고 좀 말을 많이 드렸는데 오늘 조금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예. 사실 제가 BIM 전문가는 아닙니다. 제가 여기서 BIM을 언급해 드리는 이유는 저희 워크테이션에 실제로 많은 용도에서 쓰이고는 있는데요. 사용자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분야가 미케니컬 CAD 분야, 네. PLM 분야, 컴퓨터 에이디드 엔지니어링 분야입니다. 네. 그런데 이러한 분야에만 워크테이션이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아키텍처, 엔지니어링, 컨스트럭션, AEC라고도 하는데요. 이 AEC 업계 분야에서 BIM이라는 모델을 실제로 가동하기 위한 플랫폼으로서 전 세계적으로 저희 델의
프리셔널 워크테이션을 많이 채용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간략하게 실제 BIM에서 업계의 화두는 무엇인지 또 실제 프리셔널 워크테이션을 쓰시는 고객들의 성공 사례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화면에서 보시는 것은 BIM에 대한 어떤 백그라운드를 설명하기 위해서 보여드리는 장표가 되겠는데요. 저희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 시청자 여러분들이 지금 속해 계시는 업계, 업종 역시 글로벌하게 지금 어려운 경영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업계의 경영적인 화두는 서바이벌, 뭐니 뭐니 해도 생존 그 자체죠. 대기업 같은 경우는 규모의 경제 효과를 누리면서 방어적인 전략을 취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중소규모의 기업 같은 경우는 이노베이션, 끊임없는 혁신적인 사고방식 뿐만 아니라 과감하면서도 확실한 장기 전략 수립과 거기에 대한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 되겠습니다. 특히 AEC 업계 분야에서는 프로젝트 건수 자체가 절대적으로 줄어들었고요. 그 몇 건 안 되는 프로젝트 속에서 더 많은 수익을 올려야 되고 더 많은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비용을 줄여야 되고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더 적은 인력으로 더 적은 노력으로 경쟁사들과 치열한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존과는 달리 과거와는 다른 좀 더 상호협력적이고 통합된 프로젝트 수행론, 방법론, 툴, 기술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되겠는데요. 이러한 어떤 방법론 중에 하나가 바로 지금 소개해드리는 빌딩 인포메이션 모델링, 즉 BIM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BIM이라는 개념 자체가 생긴 것은 생각보다 오래됐습니다. 최초로 이 컨셉이 언급된 것은 그래피소프트사의 아키캐드에 비해서 1987년에 소개되었다고 하는데요. 네. 지금으로부터 거의 30년 전이죠. 근데 그 당시는 개념 자체가 태동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업체마다 약간씩 다른 용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토데스크사 같은 경우는 빌딩 인포메이션 모델링이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했는데요. 오늘날의 BIM이라는 용어가 이로 인해서 굳어지게 된 계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BIM이라는 용어의 정의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은 National BIM Standard라고 해서 미국의 웹사이트에서 제가 발췌한 내용입니다. BIM,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은 어떤 시설의 실제 물리적, 기능적인 특성을 디지털 데이터화한 것이다. 즉, 그 시설에 대한 지식공유의 원천이자 그 시설의 설계 단계부터 폐기에 이르기까지 라이프 사이클 전체에 걸쳐서 필요한 의사결정이 있을 때마다 그 의사결정에 합리적인 근거가 될 수 있는 데이터 소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현재 BIM 테크놀로지 분야에서 AE 업계에서 BIM 테크놀로지가 화두가 된 것이 몇 년 되지 않았습니다. 이 컨셉 자체는 뭐 30년 가까이 역사가 됐지만 불과 5, 6년 전부터 실제 업계에서 적용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미국의 맥그루힐사의 2010년도 스마트 마켓 리포트에 따르면 북미, 그러니까 캐나다하고 미국이 되겠죠. 이쪽 AEC 업계의 약 절반가량이 BIM을 실제로 사용하고 계시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이 기술 자체를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이용을 해서 어떤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고객들이 쓰고 계시는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의 고성능화 및 업그레이드가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역으로 생각하면 지금 IT 인프라,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의 성능이 따라가지 못하거나 노후화됐기 때문에 BIM을 적용하거나 설사 또는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원하는 만큼의 효과를 얻을 수 없는 상태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사실 저는 이제 BIM 쪽에 이제 많은 사람들과 얘기를 하면은 이제 그 메카니컬 캐드는 3D가 90년대 말에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지금 BIM을 하면서 3D를 이제 같이 받아들이니까 그 좀 이제 컴퓨터의 성능이 워크스테이션급이 필요하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제 BIM의 화두로 이제 BIM을 얘기해 주셨는데 이제 BIM 말고도
또 테크니컬 트렌드가 있지 않습니까? 모바일이라든가 뭐 요즘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 대래서도 대책이 있을 것 같은데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예, 박사님께서 설명하셨다시피 지금 업계 화두가 3D죠. 네, 예, 3D. 이 CAD 업계는 3D화가 많이 진행된 지가 꽤 됐고요. 실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도 이미 3D TV를 많이들 시청을 하고 계실 겁니다. 3D는 전반적인 업계의 화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외에 다른 테크니컬 트렌드에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하는데요. 가장 크게 보이는 메이저 테크니컬 트렌드는 아무래도 모바일 오피스화에 따른 IT의 이동성의 진화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즉, 우리나라도 많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과거처럼 자기가 소속해 있는 회사의 사무실에 출근을 해서 출근 시간부터 퇴근 시간까지 자기 개인 좌석에서 개인용 컴퓨터를 갖고 업무를 진행하는 스타일에서 벗어나서 지금은 이동성이 강조되는 시기이다 보니까 본사의 오피스 또는 지사의 오피스, 원격지의 거점, 고객 사이트, 협력사의 사무소를 이동하면서 업무를 보실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분야에서도 이동성과 편의성, 데이터의 호환성, 통신의 용이성을 모두 고려한 새로운 하드웨어 플랫폼이 필요하게 됐는데요. 이에 따라서 워크테이션 모델도 기존의 타워형에서 노트북과 유사한 형태의 모바일 워크테이션으로 진화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장의 출하 추이를 보더라도요, 저희 대래 워크테이션의 모바일 워크테이션 제품도 매년 꾸준히 두 자릿수 이상의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대래 클라우드 전략은 또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예, 클라우드 컴퓨팅이 뭐 요새 가장 큰 화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클라우드가 말 그대로 뜬구름 잡는 얘기로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의 대열 클라우드 전략은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사용자 여러분들이 어디에 계시든, 언제 원하는 데이터를 필요로 하시든, 그 원하는 애플리케이션과 데이터를 특정 서버에 구애받지 않고 어떤 형태의 네트워크망에서도 데이터를 공급받아서 원하는 애플리케이션을 가동할 수 있게끔 하는 IT 환경을 저희는 클라우드 환경이라고 지칭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모바일 워크테이션과 저희 타워형 워크테이션의 솔루션도 클라우드 솔루션에 접목하는 솔루션으로서 진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네. 그 고객들은 좀 심플한 걸 좋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아무리 뭐 클라우드도 한 5, 6년 전서부터 막 나왔었는데 그 전문가들은 그러다 이제 뜬구름 잡는 얘기라고 이제 하다가 저는 이제 제 아내한테 클라우드를 얘기해서 무슨 얘기인지 모르지만 괜찮네 이러면 아 시장이 이제 시작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 오늘의 좀 하이라이트인데 케이스 스터디 뭐 브로셔도 많고 이런데 이 대리 갖고 있는 좀그 사용자 그 신뢰 케이스 스터디를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금일 제가 소개시켜드릴 고객 사례는요, 무수히 많은 고객 사례 중에 주로 그 AEC, 아키텍처, 엔지니어링, 컨스트럭션 분야의 고객 사례를 취합을 해봤고요. 그중에 대표적인 고객 사례를 중소기업 위주로 선별해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화면에서 먼저 보시는 것은 미국의 태클박스라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는 실내 인테리어 전문 업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회사가 주로 대면하는 고객들은 주로 이제 디자인 분야, 특히 이제 의류, 그 리테일 영업 분야의 고객들이 많은데요. 아무래도 의류 쪽은 천연 소재들이 많죠. 근데 그 실내 디자인을 하다 보면은 실제 실물 샘플을 갖고 디자인 샘플링을 해서 데몬스트레이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의 가장 큰 문제는 실제 데몬스트레이션을 고객이 원하는 실제품, 실내 디자인으로 구축했을 때 품질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점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작업에 들어가는 노력, 즉 시간과 공수가 많이 들어간다는 점이 문제가 될수 있죠. 그래서 현재는 대부분의 업계에서 디지털 그래픽, 버추얼 그래픽 솔루션을 많이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 역시 그 3D 모델링과 렌더링 시스템을 위한 어떤 하드웨어 솔루션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채택한 솔루션은 바로 저희
델의 프레시전 워크스테이션 제품이 되겠습니다. 예, 이를 통해서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샘플 프로젝트의 렌더링 시간을 기존에 12시간에서 무려 4시간으로 3분의 2 이상 단축을 했고요. 2시간의 렌더링 작업에서도 품질을 70% 향상을 시켰고, 렌더링 파일 자체를 여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이것을 워크스테이션 하드웨어로 교체함으로 해서 오프닝 시간을 80% 이상 단축을 했고요. 결과적으로 한 사람의 스태프당 월 10시간의 작업 시간을 단축할 수가 있었습니다. 회사 전체를 보면 전체적으로 월 40시간 이상의 단축인데요. 시간의 단축은 곧 생산성 향상을 의미하고요. 생산성 향상은 곧 비용 절감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델의 프레시전 워크스테이션 하드웨어 투자한 비용을 불과 수개월 만에 회수를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케이스인데, 예를 들어서 메카니컬 그 캐드 같은 경우에는 뭐 렌더링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 건물들은 상당히 크더라고요, 이 저희가. 그리고 건물에 대해서는 사용자들이 어떤 입체감이나 렌더링이나 실제적인 텍스처 이런 것들을 원하기 때문에 이 하드웨어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것 같은데, 이것도 설명 좀 해주시죠. 디자인 그룹이라는 데가. 예, 화면에서 보시는 회사는 미국의 디자인 그룹이라는 종합 건축 설계 사무소 회사가 되겠는데요. 오늘 제가 잠깐 언급드린 BIM을 적용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에서 크게 두 가지 프로젝트를 수주를 했는데요. 오하이오주에 위치한 플랭클린 카운티 법원의 신축 건설 프로젝트와 버틀러 헬스 시스템 병원이라는 리모델링 프로젝트입니다. 두 건의 종합 건축 프로젝트를 수주를 했는데, 이때 BIM 모델을 적용시켜서 어떻게 장점을 극대화할 것인가 라는 것이 이 회사의 고민이었습니다. 이때 채택한 IT 솔루션이 바로 저희의 델 프리시전 워크테이션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좋은 정보인데, 지금 이제 질문들이 많이 올라오세요. 근데 이제 나중에 좀 모아서 조금 더 마저 설명하고 질문들을 나중에 받겠습니다. 예. 쪽지를 많이 보내주십시오. 예, 이어서 설명드리면 이 회사가 수주하게 된두 가지 프로젝트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는데요. 첫 번째 플랭클린 카운티 법원 같은 경우는 전체 예산이 약 한화 920억 원 규모였고요. 연면적 32만 5천 스퀘어피트 규모의 신축 구조물에 대한 프로젝트였습니다. 두 번째 버틀레스 시스템 병원은 기존의 병원을 7개층의 어떤 복잡한 병원 구조물을 더 올리는 그런 리모델링 작업이었습니다. 전체 예산은 약 한화 940억 원 규모의 작업이었습니다. 첫 번째 프랭클린 카운티 법원은요, 성공적으로 2010년 12월에 완공을 했고요. BIM 모델을 적용한 아주 우수한 성공적인 사례로서 미국의 LED NC 버전 2.2 골드 인증을 취득했고요. 이 외에도 다수의 건축 분야의 수상을 하게 된 성공적인 프로젝트로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버틀러 헬스 시스템 병원의 리모델링 프로젝트인데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최초 예산이 940억 원이었습니다. 이를 BIM 모델과 저희의 델 프레시전 워크스테이션에 적용을 통해서 2010년 8월에 준공이라는 공기 단축과 동시에 110억 원가량 예산이 줄어들은 총 830억 원 규모로 이 프로젝트를 완료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굉장히 그 케이스에 대해서 질문들이 많이 올라와서 왔습니다. 근데 이제 좀 우리가 그 케이스 스터디 다음으로 또 이제 결론을 많이 하는 것 중에 새로운 프리시즌 워크스테이션이 또 나오고 그거에 대한 디자인 철학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예. 지금 고객의 성공 사례든가 오늘 제가 레퍼런스로 채택한 업종 자체가 건축과 디자인, 건설 분야인데요. 저희 제품에도 이를 한번 적용을 해봤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저희 델의 프리시전 워크스테이션 사용하시는 사용자 고객들의 실제 의견을 제가 귀담아 듣고 지난 2년 동안
제로베이스에서 기존 제품의 대선이 아닌 완전히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개념으로 제품 설계를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번 달이죠. 2012년 5월에 저희가 시장에 새롭게 선보이게 될 제품이 화면에서 보시는 세 가지 데스크탑형 워크테이션 모듈이 되겠습니다. 좌측으로부터 T3600, T7600, T5600이 되겠는데요. 저희가 자랑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은 여러 가지 장점 디자인에 변모된 점, 강화된 점들을 차차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독일의 IF 2012년도 올해의 상품 디자인상을 수상하게 된 저희의 역작이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제품의 특징을 설명드리기에 앞서서요. 개략적인 사양을 설명드리겠는데요. 화면에서 크게 네 가지 모델이 라인업 되었습니다. 좌측의 두 가지 모델, 즉 T7600과 T5600은 인텔의 제원 프로세서가 최대 두 개가 장착되는 2소켓 모델이 되겠고요. 우측의 두 가지 모델, 즉 T3600과 T1650은 인텔의 제원 프로세서 또는 인텔 코어 i3, i5, i7 프로세서를 한 개까지만 장착할 수 있는 원소켓 제품으로 대비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여기 보니까 그래픽용 최대 파워가 뭐 600W까지 있는데 그래픽을 뭐 몇 개를 달아서 이 정도의 파워가 필요한가요? 예,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요. 그래픽용 최대 파워란 내부에 들어있는 그래픽 전용 PCI 슬롯에 얼마나 충분한 용량의 전기를 공급해 줄 수 있는가 하는 가늠하는 척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워크테이션에서 채용하고 있는 그래픽 카드는 일반 PC나 서버에서 채용하는 그래픽 카드가 아니고요. 네. 엔비디아사의 쿼드로 시리즈나 AMD사의 파이어 프로 같은 3D 캐드, 미케니컬 캐드 전용에 특화된 그래픽 카드입니다. 네. 이 그래픽 카드는 OpenGL의 하이엔드급 그래픽 카드, 네. 멀티 모니터, 4K 고해상도를 동시에 지원해야 되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부에 들어있는 연산 회로라든가 메모리, 전력 소모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래픽 카드를 한 장이 아닌 두 장 또는 경우에 따라서 세 장을 필요로 하는 환경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가 얼마나 충분한 용량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느냐는 가장 중요한 사양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말씀 마저 하시죠. 예. 새로 달라진 신 모델에 대한 장점을 조금 언급해 드리고자 하겠는데요. 네.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만 네다섯 가지만 요약해서 사진과 함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기술적인 면은 올해 새로 발표됐죠. 차세대 인텔의 샌디브리지 아키텍처의 인텔 제원 E5 2600 패밀리 및 1600 패밀리 프로세스를 채용해서 기존의 시스템 대비해서 성능을 극대화하였고요. 하드웨어 기술적인 사양 외에도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제품 자체 샤시에 전면부와 후면부에 알루미늄 핸들을 장착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사용자가 쉽게 이동을 할 수 있게끔 이동의 편의성을 고려했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하드웨어에서 가장 장애가 많이 일어나는 부분 약 5분의 1 정도가 파워 서플라이 유닛, 즉 전원 공급 장치라고 합니다. 근데 현재 기존의 제품들은 경쟁사나 저희 델사 제품을 포함해서 샤시 내부에 고정되어 있는 방식입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제품의 수리나 어떤 그 교체에 들어가는 공수가 많이 필요하게 됐는데요. 저희의 신 모델은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샤시의 개방 없이 제품의 후면부에서 간단하게 맨손으로 탈부착이 가능한 모듈화된 PSU를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너무 단순하게 탈부착이 가능한 것을 우려하는 고객을 위해서요. 화면에서 작게 보입니다만은 파란색으로 보안장치도 마련해놨고요. 전 모델이 공히 랙 마운트가 가능합니다. 즉 업계 표준인 42U 랙에 별도의 킷 없이 장착할 수 있게끔 설계를 변경했고요. 또 델이 워크테이션의 특허 기술 델 릴라이벌 메모리 테크놀로지라는 특허 기술을 저희 워크테이션 제품에 심어놨습니다. 네. 이 기술은 델의 서버에도 없는
웍테이션에 특화된 기술인데요.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메모리 에러가 발생했을 때 네. 대래 바이오스상에서 특정 메모리의 섹터의 장애를 인식해서 시스템을 리부팅 한 후에 그 해당 에러가 난 부분을 격리시키고 나머지의 메모리 용량으로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가동을 지속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델만의 특허 기술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기존에 저희가 메모리 모듈을 옵션으로 제공을 할때 ECC 메모리와 넌 ECC 메모리 두 가지 탑의 메모리를 제공을 합니다. 에러 체킹 컬렉션, 즉 ECC 메모리를 통해서 한 비트 또는 두 비트의 메모리 에러는 시스템 레벨 단에서 자동으로 감지하고 이를 수정할 수 있는 기능이 이미 실현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두 비트 이상의 에러가 동시에 발생됐다거나 또는 메모리 칩 전체 또는 메모리 카드의 하드웨어적인 장애에 대해서는 손쓸 방법이 없이 시스템의 충돌, 크래시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대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시스템을 껐다 키는 방법밖에 없죠. 네,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RMT, Reliable Memory Technology는 자동적으로 해당 에러 부분을 메모리 매핑을 통해서 격리시킨 후 나머지 부분의 메모리만으로도 시스템을 가동할 수 있게끔 해준다는 점에서 차별화된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알겠습니다. 기능은 별도의 옵션은 아니고요. 델의 프리시전 워크테이션에서 ECC 메모리를 선택하시는 경우에는 모든 고객이 디폴트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 그 질문에 RMT 기술 메모리가 이렇게 좋은데 뭐 기존에 있는 거와 인풋 아웃풋 그 성능의 차이가 있지는 않냐는 질문을 지금 쪽지로 보내셨는데 어떻게 예,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요. 생각하십니까? 네. RMT라는 기술 자체는 메모리 아키텍처의 I/O 대역폭이나 또는 시스템 대역폭 자체에 의존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바이오스 상에서 메모리 매핑을 통한 장애 극복 기술이기 때문에 기존의 RDIMM 또는 SDRAM 또는 UDIMM의 대역폭 그대로 활용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새로 달라진 인텔의 샌드브릿지 아키텍처는 과거와 달리 쿼드 채널, 즉 CPU당 4개의 메모리 채널을 갖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기존의 구형 모델 대비 약 25%의 이론적인 성능 향상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지금 이 메모리라는 게 조금 혁신적이고 델만이 갖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네. 근데 이제 그 서버들은 마음대로 끄고 킬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거 이 메모리는 문제가 생겼을 때 끄지 않고서도 계속 사용을 할수 있다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메모리가 자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만 가지고 한 다음에 그런 말씀을 하신 그런 의미인가요?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잘못 이해하시면 시스템을 계속 운영하는 상태로, 즉 무정지 상태로 RMT 기술을 통해서 시스템을 연속 가동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기술과는 약간 차이가 있고요. 일단 시스템의 재기동을 통해서 바이오스에서 일단 에러를 감지한 부분을 격리시키고 나서 시스템이 리스타트 된다는 점이 다른 점이 되겠습니다. 즉 시스템은 한 번은 재가동이 일어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재가동이 일어났을 때 이제 우려하는 그뭐 시나리오 같은 것들은 다그 예상을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이 대례에서는요. 저희가 이 기술을 내놓은 이유는요, 기존의 ECC 메모리가 커버할 수 없는 영역에 메모리 장애가 발생했을 경우, 지금 유일한 대책은 메모리 카드 전체를 교환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메모리 카드를 구매하고 조달받아서 설치하고 테스트하는 환경까지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는 점이죠. 저희는 그런 부분을 대폭적으로 감소시켜서 온사이트에서 사용자가 클릭 한 번만으로 시스템을 리스타트해서 한정적이지만 정상적인 메모리 용량만으로도 연속 가동을 일단은 할수 있게끔 하는 솔루션이라는 점에서 이의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기존에 있는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그 가는 동안에 사용할 수가 없었는데 이거는 그 시간에도 지속적으로라도 사용한다라는 것이 제일 이점이겠네요. 예, 맞습니다. 예. 오해하시지 말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처음 소개도 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질문들이 좀 혼란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 그다음에 이제 더뭐 자세히 더 자세한 자료를 하면은 자료를 요구하면 되겠죠? 네, 맞습니다. 예. 자, 다음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예. 화면에서 극단적인 대비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주시죠. 네. 좌측 상단이 현재 저희 델 기존 구형 모델, 예를 들어 T5500 모델이 되겠습니다. 내부 샷을 보여 보시면, 와이어링도 번잡하고, 모델도 꽉차 있고, 뭐 쉽게 제거하기도 힘들다는 점을 금방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에 대비해서 우측 하단에 있는 저희 신 모델 제품은 스페이스도 여유가 있고 냉각 효율도 좋을 것 같고 쉽게 각 부품이 눈에 들어오시죠. 이를 통해서 쉽게 부품을 추가하거나 또는 교체 또는 제거할 수가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 부품이 모듈화되어 있고요. 가장 큰 대비점이 와이어가 안 보입니다. 모든 배선은 마더보드 기판 내부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마치 사용자 여러분들이 레고 블록을 조립하듯이 장난감 조립하듯이 쉽게 원하시는 사양으로 구성이 가능하다라는 점이 달라진 디자인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 저기 T5500도 이거 명품인데 이게 그 저는 이제 조립도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요 내부에 보니까 되게 혁신적이네요. 네. 뿐만 아니라 저희가 공간 효율성도 최대한 고려하였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게 실제 기존 모델 T7500과 신 모델 T7600의 실물 사진 대비인데요. 전체 볼륨 최적이 약 5분의 1 정도, 4분의 1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우측에 제가 실측 사이즈 테이블을 기재를 했는데요. 높이, 폭, 너비 모두 대폭 감소됐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가격은 많이 올랐나요? 제 가격은 동일한 궁금한 게, 수준을 유지를 해야겠죠. 네. 그렇습니까? 제일 유저들이 사실은 듣고 싶은 게, 뭐, 좋다 그러는데, 이제 굉장히 비싸졌다 그러면 좀 허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좀 특이한 부분인데, 좀 설명을 해 주죠. 요게 그락 하는 부분입니까? 예, 예를 들어서 T7600 가장 하이엔드 모델의 몇 가지 디자인 특장점만 골라서 설명을 해드리는데요.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전원고급 장치, PSU는 탈부착이 가능한 모듈화되어 있고요. 전면부를 보시면 하드디스크도 역시 모듈식으로 탈부착이 가능한 디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전과 달리 샤시를 개방하지 않고요. 사용자가 그냥 툴 없이 맨손으로 전면에서 프론트로딩 방식으로, 물론 콜드 수압 방식이긴 합니다만, 최대 8개의 디스크까지 장착 또는 탈착이 가능합니다. 또 디스크 자체를 쉽게 탈부착하면 보안적으로 문제가 있지 그렇죠. 않냐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샤시 내부를 보시면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잠금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디스크의 락킹 기능도 함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걸 보면은 그 외부에서 하드디스크를 장착을 할수 있는 거네요, 이게. 예, 와, 그렇습니다. 이게 나중에 PC도 이쪽으로 이렇게 변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진짜. 이번 사진은 T3600과 T5600 모델인데요. 두 가지 모델은 사실 동일한 샤시를 공유합니다. 외형상 동일하고요. 파워 서플라이 역시 탈부착 기능이 되고요. 디스크 드라이브 같은 경우는 내장형이기 때문에 T7600과 달리 샤시를 개방하고 부착을 하는 방식입니다. 최대 4장의 디스크 드라이브를 격납할 수 있고요. 3.5인치 디스크 드라이브를 선택하시는 경우는 최대 2장까지 디스크를 장착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파워 서플라이 부분에 손잡이 부분이 단순히 손잡이 기능을 할 뿐만 아니라 LED 조명이 들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녹색, 황색, 적색 표시 등을 통해서 현재 시스템 상태를 쉽게 눈으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혁신적으로 많이 변했네요, 이 하드웨어가. 예, 뿐만 아니라요. 랙에 장착한 기능을 모두 만들어 놨는데요. 예를 들어서 T7600 같은 경우 후면부의 손잡이와 상단 패널 부분이 쉽게 분리가 됩니다. 이를 분리하신 후에 저희 파워 엣지 서버에 레일에 얹혀 놓기만 하시면 일반적인 그 42U 표준 렉에 최대 8대까지 수납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크네요. 렉에 장착할 경우에 안에 들어있는 디스크 드라이브, 메모리 또는 그래픽 카드를 내가 새로 바꾸거나 또는 추가할 경우에 문제가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슬라이딩 렉을 채용하기 때문에 제품 자체를 앞으로 꺼내놓으시고 사이드 패널을 개방하신 후에 쉽게 그래픽 카드나 디스크 드라이브 또는 추가되는 메모리 카드를 장착할 수가 있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네. 상당히 좀, 제가 뭐, 하드웨어, 저도 한 35년 정도 하드웨어를 다 써봤는데, 좀 이번에는 대리 굉장히 혁신적인 모습을 가지고 나온 것 같습니다. 예, 하드웨어 기술만의 혁신만으로는 사용자의 요구를 다 완벽하게 충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워크테이션이 서버와 다른 점, PC와 다른 점이 바로 ISV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동작 검증, 인증을 받았다는 점인데요. 업계의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저희가 모두 인증을 받았거나 테스트를 거친 모델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보시면 사용자 여러분들이 가장 대중적으로 쓰시고 계신 지멘스의 NX, 솔리드 엣지라든가 다소 시스템즈의 카티아, 시뮬리아, PTC의 프로 엔지니어 크레오, 오토데스크의 오토캐드부터 3DS 맥스, 마야, 머드박스에 이렇게까지 무수히 많은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 ISV 인증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렇네요. 뿐만 아니라요, 여러분들께는 조금 생소한 분야일 수 있는데, 과학 연산 분야, 즉, 지하자원 탐사라든가 의료기기 분야의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도 저희가 모두 테스트 및 ISV 인증을 받은 상태입니다. 상당히 그 야심차게 이 시작을 하셨네요. 그래서 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제품을 사용하시면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커버하는 저희의 서비스가 될수 있겠는데요. 디폴트로 제품에 딸려 들어가는 사후 관리 서비스 외에 델은 프로 서포트라는 옵션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 서포트라는 옵션 서비스는 고객의 환경에 맞게, 눈높이에 맞게 여러 단계로 계층화되어 있는데요. 화면에서는 크게 네 가지를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상단부터 말씀을 드리면 24365, 즉 연중무휴 지원이 필요한 고객에 대해서는 저희가 24시간 365일 리모트 콜 서비스를 옵션으로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그게 아니라 온사이트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고객들한테는 당일 대응으로 온사이트 프로 서포트를 옵션으로 제공을 해 드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콜라보티브 서포트라고 해서 델의 서비스 채널이 창구화돼서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델의 하드웨어에 설치되어 있는 운영체제 및 일부 서드파티 소프트웨어까지 저희가 일원화된 창구로 지원을 해드리는 서비스 역시 가능하고요. 글로벌한 규모의 고객을 위해서 글로벌 콜센터 서비스도 마련을 해놓고 있습니다. 즉, 델의 세계 각지에 산재하고 있는 글로벌 콜센터를 통해서 고객사의 각 거점, 지역 거점에 서포트를 제공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프로 서포트 외에도 고객이 원하시는 특화된 서비스도 저희가 마련을 하고 있는데요. 화면에서 보시면 네 가지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엑시던탈 다메지라는 서비스는 고객의 그 과실이나 예기치 않은 사고로 인해서 제품에 손상이 됐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유지보수의 대상이 아닙니다만 이 옵션을 선택하시면 그러한 그 케이스에서도 저희가 수리나 부품의 교체를 해드리는 서비스가 되겠고요. 디스크 반납 불필요 서비스를 예를 들어 선택을 하시게 되면 일반적으로 고장난 디스크를 교체할 때 고장난 파트는 저희가 수거를 해갑니다만 그것 자체가 보안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납을 받지 않고 네. 고객사에 맡겨드리는 서비스도 있고요. 네. 아예 저희에게 고장난 디스크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완전 소고, 완전 파괴를 위례할 수 있는 서비스로 갖춰놓고 있습니다. 네. 이를 통해서 저희가 다큐먼트, 즉 증명서도 발급을 해드릴 수 있고요. 이것을 통해서 뭐 정부기관이라든가 특정 업종에서 요구하는 컴플라이언스 레벨을 충족시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복구 서비스도 지원을 해드리고 네. 있는데요. 장애가 난 디스크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저희 그 랩에서 네. 정밀하게 복구를 해서 원복을 해드리는 데이터를 제공해드리는 그런 서비스도 옵션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BIM을 하다 보면 조그만 그 중소기업용 사무실도 많거든요. 이걸 패키지로 한다 그러면은 좀 편하게 전담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예, 마지막 내용이 되겠는데요. 네. 그래서 왜 워크테이션 중에 대랩 프리시전 제품이 압도적으로 우월한지를 압축해서 6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뭐니 해도 워크테이션은 ISV 인증을 받았다는 점이 가장 중요하게 될 것 같고요. 네. 이를 통해서 사용자분이 어떤 업종에 어떤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시더라도 안심하고 안정적으로 가동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 되겠고요. 네. 두 번째는 델만의 특허 기술, 기술적인 사항, 인텔의 최신 아키텍처, 최신 테크놀로지를 모두 적용해서 가장 뛰어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드린다는 점이 장점이 될 수 있겠고요. 델의 프로서포트를 통해서 고객이 원하시는 눈높이에 맞게 서비스를 특화시켜서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되겠습니다. 네. 그 외에도 델 프레시션 워크스테이션의 뛰어난 확장성, 신뢰할 수 있는 안정성, 압도적인 성능이 종합적으로 저희 제품이 타사 제품보다 우월한 점이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쫙 들으니까 이제 그 느낌이 딱 오는데 이제 질문이 굉장히 31개인가 와 있습니다. 그 이 리튼 저기 전 질문도 한 10개 정도 있는데 다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고요. 아, 여기 있는 질문들 몇 가지를 같이 한번 좀 얘기를 하는데 나머지 질문들 여기서 한 질문들은 그 게시판에다 올리시면 다 대답을 드리는 게 여기 이제 방송에 관례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문들을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한 분은 그 홍성우라는 분이 저희 회사에서는 클라우드에 BIM을 적용시키고 싶은데 델만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냥 간단하게 좀 정리를 좀 하시는 기분에서 말씀을 해 주시죠. 네, 앞서 제가 잠깐 언급했다시피 클라우드라는 것 자체가 사용자분께서 명확한 정의가 없으시면요. 네. 사실 기대하시는 만큼 효과를 얻기가 힘든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네. 아무튼 저희 델의 차별화된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 델은 전 세계 유일하게 네. 하드웨어 솔루션 벤더 중에 엔드 유저 컴퓨팅, 즉 PC로부터 네. 하이엔드 서버, 스토리지까지 모두 구비하고 있는 토탈 솔루션 벤더입니다. 네. 이를 통해서 고객이 가장 합리적인 가격으로 가장 최신의 성능을 가장 IT 업계의 베스트 프랙티스로 구현할 수 있는 솔루션 벤더라고 저희가 장점을 압축해서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최초에 델 제품은 한 4, 5년 전인가? 4, 5년 전도 더 된 것 같은데, 30인치 그 델 모니터를 한 샀는데, 그냥 사봤어요. 사실은 델이 그 전에 노트북을 쓰긴 했어도 근데 아직까지 괜찮더라고요. 이 신뢰성이나 이런 것들이 그 이도현 님께서는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델의 제품 구입 시 협업이나 3D 환경에서도 적합한지요. 사실은 그동안 설명을 딱 해서 저는 이해가 됐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협업 서비스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도 좀 정리를 해주시고
이동 고객이 만약에 더 정보를 원하면 어떻게 컨택을 해야 되는지도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예. 오늘 발표 자료 가장 첫 페이지에요. 제가 제 이메일을 기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질문을 상당히 많이 해주셨는데요. 일단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제가 답변 못한 질문은 저에게 직접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모두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굉장히 많은 적인데 또 안병님은 또 이런 질문도 해주셨어요. 계속 질문이 들어와가지고 위로 밀리는데 유미연님은 저희는 학교를 관리하는 공공단체인데 자꾸 올라가네. 그 단체인데 거기서도 이런 학교를 짓는데도 프리시즌 기술을 이용하는 적용이 가능할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는데 예, 물론 가능합니다. 학교에서 여러 분야로 응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뭐 대학교도 해당이 될수 있고, 특화된 직업학교뿐만 아니라 그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일반 교육기관에 모두 적용될 수 있는 솔루션을 다양하게 구비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대학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렌더링 쪽 또는 연산 쪽을 활용하는 연구 분야 쪽, 엔지니어링 시뮬레이션 분야에 워크테이션의 노드를 연결시켜서 병렬 컴퓨팅 환경으로 이용하시는 분야가 많고요. 전문학교 같은 경우는 뭐 디자인 쪽, 또 건축 쪽에서 많이 실습용 장비로 도입을 하고 계시죠.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학교에서도 영상 교육, 시각적인 이펙트, 시각 효과가 필요한 분야에는 많이 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정호님은 델의 고객인가 봐요. 델 장비에 월드와이드 워런티 정책 변화는 없는지요? 지금 알고 계시는 월드와이드 워런티 정책이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를 먼저 여쭤봐야 될것 같은데, 많은 부분들이 사실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발표드린 내용처럼 저희 델은 고객별로 원하시는 레벨의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저희 원칙이고요. 기본적으로 잇영업이죠. 다음 영업일날 저희가 리모트 서포트를 하는 것을 기본 워런티 서비스로 제품과 같이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만, 부가적인 서포트로서 프로 서비스라는 것을 옵션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게 이제 델의 월드와이드 기본 폴리시라고 일단 이해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오종태님은 좀 이런 질문도 하셨어요. 델 사이트에 오늘 발표한 제품 내용이 없습니다. 아, 예. 최신입니까? 예, 오늘 만든 내용이고요. 사실 오늘 발표 내용은 델 사이트에 올릴 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면은 오늘 지식방송 사이트나 다시 보기 또는 파일 형태로 저희가 제공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명수님은 이런 질문을 해서요. 전에도 그랬는데 통념적으로 델 제품은 타사의 제품보다 저가이기 때문에 내구성이라든지 장애가 많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런 이미지가 초창기에 진입할 때 이제 이미지가 한 4, 5년 전에 이미지가 있어서 그러는데 저는 제가 그 30인치 모니터 사고 나서 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아마 이분은 몇년 전에 초창기에 이렇게 막 노트북이 옛날에는 한 200만 원 하다가 막 130만 원을 이렇게 깨고 막 100만 원대로 한게 아마 델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미지를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오늘 한 것들은 다 하이엔드급 입니다. 워크스테이션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기문님은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저희가 SI 업체인데 제안 작업을 많이 하는데 표준 제안서를 받을 수 있나요? 예, 이거는 물론 받을 뭐. 수 있습니다. 이미 표준 제안서는 마련되어 있고요. 저에게 직접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표준화된 제안서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준규님은 이런 캐드형 모니터는 델이 최고던데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김경호님은 영어로 쓰셨네.
질문 자체가 예. 가상화 환경을 예, 의미하셨는데요. 예. VM 호스트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예. 예, 좋은 질문 같습니다. 아, 물론 가능하고요. 델의 프레시전 제품이 가상화,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가상화 환경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상용화된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을 쓰는 방법인데요. 두 가지가 되겠네요. 사이트릭스사의 젠 서버를 쓰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VMware를 쓰는 방법이 있고요. 세 번째는 자체적으로 가상화 기능을 어느 정도 구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특정 모델에만 이제 한정되는 내용이긴 하는데요. 앞서 잠깐 설명드린 랙형 워크테이션인 R5500 같은 경우는 별도의 제로 클라이언트를 통해서 리모트 액세스 환경과 가상화된 환경을 동시에 지원할 수 있는 특이한 형태의 솔루션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맥시멈 램포트가 몇 개까지 되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예. 제품별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만 기본적인 내장 네트워크 포트는 1GBps 램포트를 두 개씩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사용자가 필요한 네트워크 카드를 PCI 슬롯에 장착하는 형태로 포트를 증설할 수가 있고요. 델에서는 현재 10GBps, 즉 이제 광랜이죠. 그 10GBps짜리 네트워크 카드도 옵션으로 제품화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좀 이제 비용에 대한 건데 저희 김지만님은 저희같이 프리랜서로 설계할 때에는 워크스테이션 PC가 필수적인 장비라고 할 수 있지만 기업과 달리 개인으로서 가까이 하기에는 가격적인 부담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개인 사업자를 위한 프로그램이나 구매 이벤트 같은 것은 없을까요? 아, 좋은 지적하셨는데요. 네. 네. 개인이 아니라 네. 개인 사업자라고 하셨으니까 네, 거기에 사업자. 맞는 솔루션을 제가 이제 바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리스를 네.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네, 네. 많은 부분들을 이제 직접 구매 형태로 구매를 하시는데 저희도 사실 리스 형태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원하시는 경우에는 담당하시는 델 영업사원을 통해서 네. 이런 솔루션을 함께 고민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이제 다른 것도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것도 델이 굉장히 제일 먼저 한 것 같은데 거기서 들어가서 샀는데 괜찮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너무 질문이 많은데 한두 개만 더 하겠습니다. 그 이도현님께서는 국내에서 델 프리시즌 현재 사용하는 업체나 기관들이 있습니까?라고 질문을 해주셨어요. 궁금. 뭐 리퍼런스 사이트가 너무 많죠. 너무 많은데 뭐 수천 개의 고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특정 업체나 특정 업종을 거론하기는 오늘 좀 상황이 어려워서 어렵지만은 그런 게 필요하시면 저희 쪽으로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인지 지금 좀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데 그 듀얼 파워가 되냐고 하는 분도 있으신데 예. 제품에 따라 약간 다릅니다. 네네. 일반적으로 타워형 워크테이션은 전원 공급 장치가 한 개뿐입니다. 그래서 듀얼 전원 장치는 지원되지 않는다. 이건 타사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모델 중에 계속 언급되고 있습니다면 R5500이라는 모델은 파워 서플라이를 듀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모델 R5500 모델에서는 이중화된 전원 장치가 구성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상문님은 그 델의 고객이신지 델의 슬로건인 파워 투 듀 모아에 걸맞게 강력한 제품 소개였다고 생각합니다. 소개해준 제품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고급 엔지니어랑 건축 디지털 콘텐츠 제작, 생명과학 관련 토탈 솔루션, 어플리케이션, 웹 호환성, 검증 등은 어떻게 준비되어 있는지요? 라고 질문이나 덕담 비슷하게 해주셨어요. 중요한 사항입니다. 네. 예, 좋은 지적 해주셨는데요. 당연히 워크테이션은요, 몇 번 반복되는 얘기지만 ISV, 저희는 이제 하드웨어 벤더고요. 독립된 소프트웨어 벤더들의 수많은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일일이 테스트를 받고 그 소프트웨어 제작 회사들한테 자금 지원과 테스트 장비를 제공함으로 해서 인증을 다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지금 사용하시고자 하는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리스트가 저희 워크테이션 프리시즌 제품에 대한 인증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금방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겠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사원님이 그 듀얼 파워를 지원되냐고 질문을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조봉희님이 파워 용량은 및 리덤던트 기능이 있는지요? 약간 중복된 기능인데요. 리덤던트 기능은 아까 듀얼 파워 기능 설명하고 같은 내용이 되겠고요. 파워 서플라이의 용량 자체는 모델별로 다 상이합니다. 그래서 저희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시거나 오늘 발표된 자료에 소개가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을 보시면 금방 이제 정보를 입수할 수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그 이쪽 분야에 있는 분들이 많이 들어오셨는데요. 질문이 어떤 질문은 뭐 굉장히 길어가지고 저희들이 읽어드리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광료송님은 또 이렇게 구체적인 얘기를 하셨네. 그 기업용일 경우 기본 워런티가 3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본 워런티 기간의 단축, 예를 들어서 1년도 가능한지 문의를 드립니다. 어떤 질문이십니까? 예. 델을 많이 사용해 보신 고객분들은 느끼시는 게 있을 텐데요. 델은 고객 눈높이에 철저하게 맞춰 드린다는 게 철칙입니다. 그래서 물론 물량 베이스가 전제가 되겠지만요. 모든 것은 협의가 가능하니까요. 기본적으로는 가능하다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 김경호님은 아까 질문에 대해서 고맙다, 좋은 대답을 해주셨다고 얘기를 하고 뭐 컨택을 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거의 시간이 다 끝나가지고 그 질문들은 다 저 오늘 발표하시는 분에게 전달이 될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전 질문들이 있는데 사전 질문 중에 한두 개를 하겠습니다. 여기 사전 질문 중에 대답해 주실 거 하나 대답 말씀해 주시죠. 먼저 질문을 이렇게 많이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 다시 드리겠고요. 질문을 이렇게 많이 해주신 것은 저희 제품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높다 하는 반증으로 제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방송에 앞서서 여러분께서 질문을 다양하게 해주셨는데요. 지금 시간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다는 답변을 못 드리겠고요.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나름대로 생각한 질문 한 가지를 뽑아서 설명을 좀 해드릴까 합니다. DR메디칼의 송윤규 님께서 워크테이션과 서버의 차이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좋은 질문인 것 같아서 제가 채택을 해봤는데요. 기술적으로는 사실 큰 차이를 느끼시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차이점에 앞서서 유사점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 기본적으로 서버용으로 탑재되는 인텔의 제어원 프로세서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이 동일합니다. 칩셋과 마더보드 환경도 거의 유사합니다. 다른 점은 가장 첫 번째는 실제로 동작하고 있는 애플리케이션의 종류가 다르다는 점이죠. 서버는 아무래도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 서빙을 위해서 만든 제품이다 보니까 보다 범용적입니다. 그렇죠. 이에 반해서 워크테이션은 미케니컬 캐드나 PLM, CAE, CAM과 같은 특정 분야의 애플리케이션에 집중해서 만든 설계 방식의 제품이다 보니까 그쪽 분야에 특화된 하드웨어 솔루션을 탑재하는 데 최적화된 제품입니다. 첫 번째로는 그 해당 분야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인증이 있냐 없냐, 서버는 없고 워크테이션이 있다라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겠고요. 자연적으로 탑재되는 메모리나 그래픽카드가 약간은 다르다. 특히 그래픽카드 분야가 많이 다른데요. 서버나 일반 PC와는 달리 저희는 3D 기능이나 하이엔드 그래픽, 하이데피니션 그래픽 지원이 가능한 OpenGL 기반의 그래픽카드를 지원을 하고 있다는 점이 큰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네, 이 워크스테이션과 뭐 애매해졌지만 워크스테이션과 일반 PC와 서버의 차이점은 OpenGL이 되냐 안 되냐로 지금은 대략적으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너무 지금도 질문이 계속 오는데 이것으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나와주셔서 상당히 그 하드웨어 소개만 할 줄 알았는데 굉장히 그 서비스나 이런 게 연결이 상당히 좀 심도가 깊은 깊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다시 한번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잠시 그 본 방송에 대한 설문조사도 있으니까 설문에 응답해 주신 분들에게나 오늘 그 대답해 주신 분들에게는 추첨을 통해서 경품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좋은 질문 해주신 분들에게는 경품이 선택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저희 방송이 그 공식 블로그에다가 그 다시 이 방송을 한 일주일 후 정도에 올립니다. 그래서 그때 다시 한번 보셔도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